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트리를 소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셨던 트리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또두 번째 트리도 소개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두 번째 트리를 소개하려고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리는 제가 수세미실이 아니고 일반실로 뜬 트리고요. 이 트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매직링에 한길긴뜨기 8코를 떠서 시작을 했고요. 단마다 4코씩을 늘려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단을 뜨신 다음에 이렇게 뒤걸어 한길긴뜨기 한 단을 떠주시고요. 또 초록색 마지막으로는 두코 모아뜨기를 해서 초록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은 이렇게 짧은뜨기와 긴뜨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을 표현해 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실로 이렇게 색깔별로 장식을 넣어서 화려한 트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깔끔하면서 예쁜 트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패턴도 아주 쉽기 때문에 초보분이나 입문하시는 분까지 다 뜨실 수 있는 쉬운 패턴입니다. 요 트리에 사용한 실은 일반 수세미실 두 종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늘은 이번에도 6호코 마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매직링은 왼손 검지손에 실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고요. 두 실이 만나는 곳을 오른손으로 쥐었다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한 다음에 왼손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링 안에 바늘을 넣고요.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요 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코가 떠진 거고요. 요링 안에 한길긴뜨기 7코를 떠서 총 8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요.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 옵니다. 그리고 바늘에 세줄 걸렸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줄 먼저 빼고요. 다시 또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을 마저 빼줍니다. 그러면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합쳐서 두 코가 떠진 겁니다. 자, 총 8개가 돼야 되니까 6개를 더 떠보겠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일곱, 여덟. 이렇게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8코가 떠졌으면 요 꼬리실을 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졌으면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떴죠. 요세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수세미실로 뜨다 보면 요 코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옆코, 한길긴뜨기, 코머리 옆에 코. 여기가 세 번째 사슬 코니까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떠주시고요.
두 번째 단의 규칙은 한 코는 그대로 하나, 두 번째 코는 한 코에 두 코,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는 한 코에 두 코. 그래서 1, 2, 1, 2로 떠주시면 돼요. 지금 한코 떠졌으니까 이제 옆 코로 가서 떠주시는데, 옆 코는 이렇게 코머리가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수세미실에서는 좀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잘 찾아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하나 더. 그리고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자리니까 한 코만 떠주시고요. 다음 코는 한 코에 두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코에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떴고요. 하나를 더 떠줍니다.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자리입니다. 다음 코는 한 코에 두개 자리입니다. 하나 떴고요. 하나 더 떴고요.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는 한 코에 두 개. 하나 떴고요. 하나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쭉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코,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코 해서 떠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한 코가 꼭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 보이지요? 요 기둥 코와 이렇게 달려있는 요 코, 누워있는 요 코는 빼뜨기 코라 요 코는 안 떠주는 거예요. 요 코는 무시하시고 기둥 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그래서 두 번째 단은 코수가 총 12코가 만들어지면 맞습니다. 그럼 다음 단은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또 기둥 코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단의 규칙은 한 코에 하나짜리가 두 개. 한 코, 한 코, 세 번째 코에서 코 늘림. 다시 또한 코, 한 코, 세 번째에서 코 늘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12, 112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한코 떠졌고요.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코머리가 좀 벌어졌다 그랬죠. 요코잘 찾아서 한 코에 하나. 그리고 다음 코는 한 코에 두개 자리입니다. 그러면 한코 떴고요. 한코더 떠줍니다.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자리입니다.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자리. 다음 코는 한 코에 두개 자리입니다. 하나 떴고요. 하나 더 떠줍니다.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자리입니다.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는 한 코에 두개 자리입니다. 하나 떴고요. 하나 더 떠줍니다.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자리.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자리. 다음 코는 한 코에 두개 자리입니다. 하나 떴고요. 같은 코에 하나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기둥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떠졌고요. 이제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 넣어주세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기둥코가 사슬 세 개를 기둥코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코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 사슬 세 개가 기둥코 하나예요. 자, 이렇게 기둥코가 떠졌으면 네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짜리가 세 개, 네 번째에서 코 늘림. 보시면 두 번째 단은 두 번째에서 코 늘림, 세 번째는 세 번째에서 코 늘림, 네 번째는 네 번째 코에서 코 늘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코에 하나는 세 개겠지요. 한코 떠졌죠? 다음 코. 코머리 약간 벌어진 아이도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는 네 번째 코이기 때문에 코늘림 코입니다. 그래서 한 코에 두 코를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떴죠? 하나 더.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 세 개를 뜨고요. 네 번째 코에서 한 코에 두 코입니다. 하나 떴지요? 하나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보시면 한 코에 하나 세 개, 네 번째에서 코 늘림. 한 코에 하나 세 개, 네 번째에서 코 늘림. 이렇게 패턴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코 늘림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는 항상 한 코에 두 코 뜨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코 떴고요. 한 코를 더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 옆에는 항상 여기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다섯 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를 올려주시고요. 다섯 번째 단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한 코에 하나가 네 개, 다섯 번째에서 코 늘림.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한 코에 하나 떠졌지요? 다음 코는 이렇게 코머리 벌어진 아이. 여기에 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가 네 개가 된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한 코에 두 코 자리입니다. 하나 떴지요. 같은 코에 하나 더. 자, 다음 코는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를 이렇게 네 개를 떠주고요. 다섯 번째 코에서 한 코에 두 코 떠줍니다. 하나 떴지요? 하나 더. 자, 이렇게 다섯 번째 단의 규칙도 한 코에 하나 네 개, 다섯 번째에서 코 늘림. 이렇게 다섯 번째도 패턴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코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코는 항상 한 코에 두 코라 그랬지요. 한 코 떴고요. 한 코 더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여섯 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여섯 번째 단의 규칙은 한 코에 하나가 다섯 개, 여섯 번째에서 코 늘림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코 떠졌고요. 옆 코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코 잘 찾아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여섯 번째에서 코 늘림. 자, 한 코 떴죠? 같은 코에 하나 더. 자, 여기도 패턴이 같기 때문에 제가 쭉 떠서 마지막 코 한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단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코에 두 코 자리입니다. 하나 떴고요. 하나 더. 그리고 여기도 어김없이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3개로 기둥 코 올려주고요. 일곱 번째 단의 규칙은 한 코에 하나가 6개, 일곱 번째에서 코 늘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 코를 안 세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코 늘림 하는 곳에서 쭉 코 늘림이 되고 있습니다. 요 코 늘림 코, 요 두 개 중에 두 번째 코, 코머리에 코 늘림을 해주시면 쭉 맞습니다. 지금 하나 떠졌죠? 일곱 번째 단이니까 한 코에 하나를 여섯 개를 뜨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떠주고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가 이렇게 보면 전단에서 코늘림에 뜬 코 중에 두 번째 코지요. 요 코에 한 코에 두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더. 자, 이렇게 일곱 번째 단도 패턴이 같기 때문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도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지막 코니까 한 코에 두 코 자리입니다. 하나, 하나 더. 그리고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기둥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 기둥 코 세 번째 코 중에 첫 번째 코가 조금 숨어 있어서 이 잘 찾아서 한길긴뜨기 코머리 아니고요. 여기 사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여덟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 코 올려주시고요. 자, 여덟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하나가 일곱 개, 여덟 번째에서 코 늘림입니다. 한 코 떠져 있고요. 다음 코는 코머리 벌어진 아이.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 떠주시고요. 다음 코. 여덟 번째에서 코 늘림입니다. 하나 떴고요. 하나 더 떠주고요. 자, 이렇게 여덟 번째 단도 한 코에 하나 일곱 개, 여덟 번째에서 코 늘림 해서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덟 번째 단도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코에 두 코. 하나 떴고요. 같은 코에 하나 더.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아홉 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 코. 하나, 둘, 세 개.
세워주고요. 아홉 번째 단이니까 한 코에 하나가 여덟 개, 아홉 번째에서 코늘림 이렇게 됩니다. 한 코 있고요. 자, 옆 코는 약간 코머리가 벌어져 있다 그랬죠? 잘 찾아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한 코에 하나를 여덟 개를 떠주고요. 아홉 번째에서 한 코에 두 코를 떠줍니다. 하나 떴고요. 같은 코에 하나 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 여덟 개, 아홉 번째에서 코늘림. 이렇게 해서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코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단 마지막 코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코에 두 개, 하나, 하나 더. 그리고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여러분들은 트리를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단을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패턴은 지금 배운 패턴 이거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홉 번째 단까지 트리 사이즈를 맞췄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앞코 뒤걸어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통 바늘을 뒤에서 나오고요. 이 몸통을 걸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쭉 빼오고요. 그대로 요 끝까지 쭉 빼주면 뒤걸어 빼뜨기를 한 거고요. 자리 이동이 요 앞쪽 코로 옮겨간 거예요. 뒤걸어 빼뜨기를 해서 요 상태에서 사슬을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떠주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코들은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뜰 거거든요. 한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감고요. 뒤걸어니까 바늘이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 몸통을 걸어서 뒤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먼저 빼고요. 다시 또 실 걸어와서 두 줄을 마저 뺍니다. 그러면 뒤걸어 한길긴뜨기가 된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 감고요. 자,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고요. 요 한길긴뜨기 몸통 이쪽을 걸어서 바늘이 뒤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세 줄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빼고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빼고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인데 코 머리에 뜨는 게 아니고 한길긴뜨기 몸통에다 뜨고 있지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이렇게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총 뜨면 40코가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번째 단 두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뒤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자, 한 코가 남았는데 보니까 한 코는 어떤 코냐면 처음에 기둥코 세웠던 이 코예요. 처음에 이 코부터 안 뜨고 뒤걸어 빼뜨기를 해서 옆 코부터 옮긴 다음에 옆 코부터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6코 한 코 안 떴기 때문에 코 떠주셔야 돼요. 여기도 D걸어 한 길긴뜨기니까 자 몸통에다 실걸어와서 한 길긴뜨기 이렇게 하면 총 40코가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40코 다 떠졌으면 처음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뜬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11번째 단에서는 이제 두 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 사슬을 두 개만 떠주세요. 그리고 한 길긴뜨기를 옆 코에 떠주시는데 옆 코로 이렇게 코머리가 벌어진 아이. 요 아이 코 V자 잘 찾아서 한 길긴뜨기. 그러면 처음에 사슬 두 개, 그리고 옆 코는 한 길긴뜨기. 요 두 코가 이렇게 합쳐져서 두 코 모아뜨기가 된 거고요. 다음 코부터는 바늘에 실 감고요. 코머리에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세 줄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빼고요. 이렇게 한 길긴뜨기 미완성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요. 옆코 머리로 가서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먼저 빼고요. 그럼 미완성 한 길긴뜨기가 두 개인 상태에서 바늘에 실은 세 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그럼 여기도 지금 두 코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코도 두 코 모아뜨기, 여기도 두 코 모아뜨기. 다음 코도 두 코 모아뜨기니까 바늘에 실 감고 실 걸어오고 실 걸어와서 두 줄만 먼저 빼고요.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실 걸어오고요. 두 줄만 먼저 빼고요. 그러면 한 길긴뜨기 미완성 두 개, 바늘에 실은 세 줄 걸려 있을 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모두 통과. 그럼 여기도 두 코 모아뜨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두 코 모아뜨기를 떠주시면 20코가 되거든요. 쭉 떠서 떠오시고요.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째 단도 두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코 모아뜨기니까 두 줄만 먼저 빼고요. 바늘에 실 감고 옆 코 머리로 가서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먼저 빼고요. 바늘에 세 줄 걸려 있을 때 모두 통과. 여기도 어김없이 빼뜨기 코는 무시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 사슬 두 개 뜨고 한 길긴뜨기 하나를 떠서 두 코를 모았던 코예요. 여기는 한 길긴뜨기 코머리 여기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고 실은 잘라주세요. 실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될 실을 가지고 와서 뜨개 자세를 이렇게 하고요. 아까 자른 실과 새로운 실을 둘을 편물 뒤쪽에 갖다 놓고요. 옆코 코머리에 바늘 넣고 새로운 실을 걸어오고 그대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른 실과 새로운 실을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실교체가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걸어 짧은 뜨기를 할 거예요. 먼저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요. 코머리들에 이렇게 앞으로 걸어서 몸통에 건 건 아닙니다. 코머리 이렇게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고 다음 코도 코머리에 앞걸어서 짧은 뜨기 다음 코도 짧은 뜨기 앞
밑가락 짧은뜨기를 20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걸어 짧은뜨기를 쭉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2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걸어 짧은뜨기를 해서 18코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2코를 더 떠야 됩니다. 자, 여기도 걸어 짧은뜨기 하나. 자, 마지막 코는 보니까 아까 기둥코와 한길긴뜨기를 떠서 2코 모아뜨기를 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를 코를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20코를 다 이렇게 앞걸어 짧은뜨기를 떠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요 긴뜨기의 기둥코는 코스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코스로 안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빼뜨기 한 요 코에 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셔야 돼요. 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요. 요 첫 코, 금방 빼뜨기 했던 요 첫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럼 바늘에 실이 세 줄이 걸리지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실 세 줄을 모두 통과하면 긴뜨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도 긴뜨기니까 코머리에 실 걸어오고요. 바늘에 세 줄 걸려 있을 때 모두 통과. 이렇게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20코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 2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째 단 2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긴뜨기니까 실 걸어와서 세 줄 모두 통과. 마지막 코도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 코 요거 무시하시고 기둥코 사슬 두 코도 무시하시고 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로 기둥코 올려주시는데 코스로 안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긴뜨기를 여기 기둥코가 있는 요 코, 첫 코부터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20코를 뜰 건데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14번째 단도 2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긴뜨기 한 코에 하나, 다음 코도 한 코에 하나. 이렇게 긴뜨기 20코가 떠졌으면 여기도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기둥코 사슬 2개 무시하시고 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그리고 15번째 단을 올라가는 기둥코 사슬 두 개 떠주시고요. 여기서는 모든 코에 한 코에 두 코씩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기둥코는 코스로 안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빼뜨기 한 곳에는 두 코를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긴뜨기를 한 곳에 두 개. 다음 코도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자, 이렇게 두 코. 다음 코도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 자,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을 쭉 뜨면 총 40코가 되거든요.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15번째 단 두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코에 두 코 하나 떴고요. 하나 더 떠주고요. 다음 코도 하나 뜨고요. 하나 더 떠줍니다. 긴 뜨기로.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 코 무시하시고 기둥코 사슬 두 개 무시하시고 긴 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단 16번째 단 기둥코로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요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 한 단을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도 요 기둥코가 코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첫 코부터 짧은뜨기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총 40코가 되겠지요. 이렇게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서 떠오시고요. 저는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16번째 단도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그리고 이 짧은뜨기에서는 빼뜨기 코, 기둥 코 안 떠주는 거죠. 이렇게 니은자는 여기 첫 번째 코. 첫 번째 짧은뜨기 코머리에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 떠주고요. 실은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쓰거든요. 안정감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꽃장식은 돗바늘을 이용하겠습니다. 돗바늘에 원하는 색깔의 실을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한길긴뜨기 몸통이 있고요. 몸통과 몸통 사이 아까 코머리가 있었던 부분에 이제 장식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왔죠. 그리고 한번 더 가주시면 돼요. 한번 더 가고 다른 곳에 또 장식할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이때 이제 너무 여기가 타이트하지 않게 속에 실이 넉넉하게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속이 조금 실이 여유롭게 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강색 실 먼저 하고 다른 색 실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색을 또 바꿔서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트리수세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세미로 뜨면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트리수세미도 많이 선물해 보시고요. 가족들과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